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타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김태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지바 X, 대지바 SX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 차는 대지바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이제 쿠폰 번호가 있는데 그걸 내가지고 이렇게 차를 쓸 수가 있고요. 계정은 박사한테 빌렸습니다. 이미 파츠를 775를 박았네요. 핸들은 레전드 파츠고요. 레전드 무려 5짜리네. 레전드 핸들 5짜리 기본 핸들 되어 있고. 자, 아무튼 박사가 온더니 박사가 이렇게 계정을 빌려줬는데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최대냐에 그러네요.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진짜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직접 시승해 보도록 하지요. 근데 좋을 것 같진 않아. 딱 봐도 차가 좋을 것 같진 않다. 최고속도가 270대라고 실화야? 너무 느린데? 뒤에 대지바라고 적혀있어요. 귀엽네요. 아, 근데 차가 존나 막 그 골프 치러 갈 때 그 타는 차 그 뭐지 그거? 그거 같아. 자, 최고속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야, 속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잠깐만 이거. 몇 번 맞지? 어? 와, 진짜 돼지급이네. 와, 차 너무 느린데. 와, 몇이야 이거? 267이 최대인데 얘들아? 아니, 연습카트 X도 그 정도는 아니겠는데? 참 운도 없다. 버머리나 먹어. 연습카트 X도 294까지 나온단 말이야, 맞지? 와, 대지바, 진짜 대지바네. 와, 이거 뭐 성능 테스트 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아니, 부스 지고 속도가 저리 나오면 노답이야, 그냥. 자, 감속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38. 아, 감속 좋은 뭐해. 138. 부서 최고 속도가 쓰레기인데. 133. 135. 138. 133에서 138 사이. 아, 감속이 좋은 뭐해. 부서 최고 속도가 쓰레기인데. 이 차를 1등하기 힘들겠다, 야. 부서가 너무 느려서. 옥송 지연님 별풍선 30개 눈렛 결과는? 참 운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깨비 137. 138. 132. 132. 옥송 지연님 별풍선 30개 눈렛 결과는? 대충 한 132에서 138대 폭풍이 한번 테스트 해보죠. 지연님 아, 근데 진짜 느려. 어, 290! 290 찍었어, 맞지? 290 찍었어. 자, 이제 공방을 타보겠습니다. 대지파. 이렇게 대지바라고 적혀있고요. 아무래도 희귀성 차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용으로. 대지바 X. 사실 이거를 뭐 카트로 쓰기에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보세요. 네, 거의. 와, 야, 부서 너무 느린데, 진짜. 와, 차 너무 느리다. 오, 엄마. 와. 와. 돼지바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얘들아, 이거 카트보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실화냐? 저리 가. 아. 나중에 한 손으로는 돼지바 먹고 한 손으로는 운전하면 재밌겠다라고. 그거 괜찮은데? 그거 괜찮다 얘들아. 차로는 못하겠다 이거. 주행이 안 된다 얘들아.
와 리타 야 놀이터 미션 해야 할 판인데 이거 이거 그냥 놀이터 미션 해야 돼. 아니 1등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오 핵인 줄. 형 완주시 100개 충전하고 온다고. 아니 근데 차가 진짜 무선을 써도 안 나가. 이거 봐. 우와 야야 슈퍼카가 온다. 오 죄송해요 먼저 가세요. 예 안 가볼게요. 이거 진짜 놀이터 미션 해야 돼 이거는. 봐봐 거리차에 봐봐 지금 벌써 놀이터가 된가? 와 씨 뭐야 막차야? 이제 막차까지 있네. 와 이게 차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근데? 엑스엔진인데? 아니 엑스엔진인데 푸사가 왜 이렇게 느리지 근데? 이해가 안 가네. 무슨 기준이야 이거? 도대체? 야 리타 각이야 이거 진짜로. 잠깐만 이거 또 리타 각인데? 지금? 야 이거 더 부딪히면 이제 리타다 이거 진짜로. 일단 차가 졸라기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 차 컨트롤이 굉장히 빡습니다. 그 SR에다가 이거 SR에다가 듀얼만 넣은 것 같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니다 이거 일단 아니다 일단 아니다. 오! 잠깐만 9 8 7 6 5 4 3 2 아우 씨. 와 또 리타 할 뻔했어. 와 와 리타 할 뻔했어 또. 자 리타 전용차 대지바 X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 차가 그냥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지금 대지바를 이렇게 지금 콜라보해서 대지바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콜라보해가지고 이 차를 지금 뿌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뭐 그 스쿨버스 같은 그런 존재? 또는 이분들 옛날에 그거 아세요 혹시? 코크 플레이어 코크 카트. 지금 아마 코크 카트 있는 사람 없을걸? 일단 잠깐만 달려보자. 코크 카트 이미지 보여줄게. 옛날에 이제 코크랑 콜라, 코카콜라랑 이제 그 했을 때 콜라보 그 차 있었거든 그때도 대지바 이런 것처럼 2004년인가 5년 때 그때 와 진짜 그때 코카콜라 오지게 먹었는데 진짜. 오 잠깐만 1등 확인돼 이 사람이요? 잠깐만 오 단? 아 미안. 아 이 부설 있으면 너무 느려요 차가. 1등 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차가 안 나와. 뒤에서 때려주면 좀 빨리 가네 나와. 무선 속도가 너무 느려갖고 1등이 좀 힘들어요. 1등님 천천히 가세요. 이거 막 부서쓰면 막 사람들 막 날라와. 슈퍼카야 진짜. 형님들 이거 다마스랑 앞에 람보르기니 다마스 대 람보르기니다. 와 속도 차이 실화냐. 단상이 올라가자. 아 팀전이구나. 이게 따이 그래도 4등했다 이게 형들 옛날에 그 코크 카트라고 있어요. 이 차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고인물이야. 이거 이게 언제였지? 2005년인가 그랬어. 이때 이제 코크 타입 해가지고 이거 차 코크 카트가 있었어. 이 차 지금 있는 사람 없을걸? 혹시나 이 차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메일 GOATA 숫자 10 GOATA 숫자 10하고 네이버.com으로 이 차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보내주시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차 레전드지. 대지바 리뷰였습니다. 유아 슈르롱 Let me hear you say oh!